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틴 TV의 첫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일상다바사 팀입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해 주시겠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하이틴 TV에서 MC 맡고 있는 임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를 복수 전공 중인 기름서라고 하고요. 하이틴 TV에서는 PD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안성준이고요. 저는 하이틴 TV에서 작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진로, 전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는 두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파트는 이제 기본 다반사,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솔직 다반사라고 좀 솔직하고 발칙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던 얘기들, 좀 힘들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래서 이 전공을 선택했다. 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올 때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사실 사학과를 왜 와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해요, 저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애초에 역사를 가지고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제작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학과로 진학할 때도 애초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면접 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 영상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어 영문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제 꿈은 고등학교 때부터 1, 2, 3학년 때 쭉 PD를 썼었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뭐 성적에 맞춰서 그냥 적당한 곳을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영문학과라는 특성 자체가 직업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또 안 좋게 말하면 영어 문학에 대해서만 배워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상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더 저의 꿈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좀 험난하게 겪었어요. 초등학교도 일본에서 나왔고 대학도 입학은 일본 대학으로 했는데 올해 편입한 거거든요. 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해요. 일본에서도 국제사회학부로 입학을 했고 지금 시립대학교에서도 도시사회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그 외길만을 걸으려고 노력을 한 만큼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약간 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회 공부가. 그래서 되게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세 명 다 일관되게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긴 했었는데 이 진로하고 전공이 같지 않은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3인 3색이에요.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서로 궁금한 점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이 고등학생들이 항상 입시에서 제일 겪는 딜레마가 각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일 잘하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이제 성적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는 이제 그게 항상 제일 큰 고민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하이틴 TV 보시는 분들도 대학들의 이제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도 보시는데 항상 그 대학들의 입결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원래 사실 이 대학을 고르면서도 그냥 별 걱정이 없었던 게 물론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가면 훨씬 또 좋은 점이 많겠죠. 선택의 폭도 또 넓어지고 기회도 많겠지만 대학의 이름보다는 약간 거기 대학을 가서 어떻게 내가 활동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게 더 훨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숨 막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대학들이 주는 인프라도 있고 물론 뭐 거기에 따른 메리트도 있긴 한데 진짜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 대학생 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꿈 하나만 가지고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경우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대외활동 공고 사이트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하루하루씩 거길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설령 대학생만 뽑더라도 그런 거기 메일을 보내는 거야. 아, 나 아나운서가 꿈인데 이때 혹시 수료식 같은 것 때 제가 행사 MC 볼 수 있는 기회 주실 수 있나요? 한 10통을 보내면 그중에서 한 4-5통 정도가 답장이 와. 3통 정도는 아 그러면 너 오디션 한번 보러 와라 아니면 영상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컨택이 된 분들이랑 뭐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면서 행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항상 플랜 B, B를 생각을 해놔야 된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래서 항상 마보가 하시는 말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꿈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능력을 쌓아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는 이 전형으로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면접형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라는 전형을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면접이 사실상 좀 좌지우지하는 전형인데 내신이 높아야 들어가야 되는 전형으로 많이 오해를 받았었어요. 실제로 전형들 중에서 좀 연세대학교 여러 전형들 중에서 평균 내신이 높기도 했었고 근데 전 내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것도 이것도 넣지 말아야 되지 이건 제일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 제일 거리가 먼 전형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면접을 두 번 보게 돼요. 하나는 제시문을 가지고 그걸 분석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이제 그 학생의 서류, 소위 말하는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7분씩 가지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누나는 이제 어떤 전형?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편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대학교를 국제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뽑는 거예요. 에세이도 면접도 서류도 다 영어로 돼야 되는 거고 3개로 나뉘어요. 보통 편입은 편입 영어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어렵다는 편입 영어 전형이 있고 토익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논술로 뽑는 전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전공시험이랑 영어를 같이 봐요. 아 전공시험도? 1차에서 토익으로 걸은 다음에 2차에서 교수님 2명이랑 정리를 해서 교수님이랑 거의 약간 토론식 면접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전형으로 들어갔고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저희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상륙대학교랑 같은 재단 계열이라서 재단 전형이 있어요. 자소서 이런 게 중요하고 더 면접도 있긴 했는데 사실 저 그리고 4년전이라서 조금 옛날이라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최저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수능 최저. 네. 만약에 이제 입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노력을 이제 안 하면 당연히 안 되긴 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다 자기 길이 또 네. 있는 거니까 다음 걸 준비하면 되니까. 네, 절대 못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진짜 아셔야 되는 거. 네, 저희 기본 답안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지금 꿈꾸고 있는 진로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보았다. 대학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홍보단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찾았어요. 내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SNS 홍보단이라고 학교에 홍보대사 같은 거였는데 학교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오히려 그 복수 전공 하면서 배웠다기보다는 경험 하나로 또 최근에 이제 대외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꼭 여행 영상을 만들어요. 아, 이걸 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일상생활에서 저를 약간 디벨롭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는 걸 좋아해요. 올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갑자기 계획 다짐 말하면 이루어진다. 자기 특기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일이라는 게 그게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하고 잘하는 일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일이 다 똑같은 거라면 이제 그것만큼 좋은 진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리포터 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 MC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진구 씨도 인터뷰를 했던 게 진짜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부터는 지역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 계속 1년 넘게 하고 있고 방송국 인턴 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약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이잖아 카메라로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차지 않은 공은 꼴이 될 수 없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한 100번을 찾아와 한 5번 정도 성공하는데 사람들한테는 그 5번이 대단한 거 이런 거지. 맞아. 진짜 그 무조건 노력한다고 바로 그 보상이 오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 보상이 생길 기회들은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 안 하면 그 기회들이 안 찾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역사 콘텐츠 계획을 꿈꾸긴 했지만 진짜 영상을 찍거나 진짜 콘텐츠 계획을 해본 적은 많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재밌었던 게 시나리오 쓰는 거였어요. 교내 시나리오 대회에서 이제 대상 받으면서 와.
아 이제 영화 시나리오, 연극 시나리오 쓰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온 다음에 영화 영상 쪽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단 연고TV에 지원을 해봤었어요. 근데 대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BYC라는 데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리고 편집은 제가 속성으로 이제 방학 동안 배워서 일단 그 광고 세편을 만들어 보고 이제 아시겠지만 경력이 경력을 낳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이제 10개 정도 이제 거의 활동하게 됐어요. 올해는 컨셉을 국가기관으로 잡아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직속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하게 됐고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꿈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너무 일찍 결정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조언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제 기본 답안사 저희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솔직 답안사 좀 더 솔직하게 솔직히 우리 학과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내가 이거 꿈꾸고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